네. 27회 행정고시를 합격했고, 통일부의 대북정책을 모두 반영했던 선진입니다. 그 다음에 윤여상 대표입니다. 선임권 정보센터에 지금 대표로 계시는데,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작업을 해서 4만 이상의 탐북자들의 자료를 작성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귀중한 인재인데 정말 어려운 작업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숙 문화인 노동설 의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정치부 차장, 국제부장을 역임하셨고 26대 한국여기자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강철환 대표입니다. 북한 전략센터 대표이십니다. 지금 현재 북한 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지부장, 그리고 이전에 조선일보 개원기자를 했었고, 수용소의 노래는 책을 첫 발간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활동가입니다. 시간에 아깝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 내드리면 10분 정도를 해서 좀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개 한 순서대로 하실까요? 김전식 장부터 먼저 할까요? 네, 김전식입니다. 북한 부회장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제가 뒤에서 듣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데 지금 뒤에 들리십니까? 예. 예. 아, 그리고 주최 측에 이렇게 좋은 인사, 큰 인사를 받아보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세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동의를 구하고 또 장관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토론하는 것은 사실은 뭐 시국토론의 발표라기보다는 정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책적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을 하려면 북한이 변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저는 한 30년 동안 북한을 보면서 북한 문제를 볼 때 본질적인 문제하고 부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문제가 혹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점점 악화되어 왔습니다. 한 문제가 북한의 핵이 해체되지 않으면 북한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제안도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현실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기에 우리가 시대의 부상,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평화인연 부상이라든지 한마디로 시대의 프로세스, 또는 뭐 러시아 이니셔티브 다 안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든지 신한반도 지도에도 핵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적극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사실은 뭐 앞에 보셨다시피 수명 연구 지도 그리고 세습제, 폐쇄사회, 핵문제 이런 것들이 측정돼가지고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언도를 논의가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만큼 어렵지만은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는 미국 관계 개선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관계가 핵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 4월 12일 전후에서 강주관위원회 그리고 최고위원회 정치국회의 이런 때를 회의를 개최해서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그 메시지는 자립갱생입니다. 자립갱생을 통해서 사회 비를 건설하다든지 또는 자립갱생을 잘해서 적대 세력을 적대 세력에게 파급을 주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자립갱생과 자립자력을 자립적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이 현대 경제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무리 국토가 크고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아도 자립갱생을 정책으로 체크한 나라는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제협력을 통해서 번영을 추구하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히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모든 나라들은 국경을 낮추고 또 개방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추구합니다. 사실 북한도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이 국제체제에서 이탈하는 게 사실이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엠투트의 탈퇴에 대해서 현재를 개발합니다. 또 크게 봐서는 탈냉전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미국 주도의 국제협력체제에 동참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사실은 북한도 탈냉전 초기에 비핵화 또 미국 관계 정상화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박다른 의장님 계시지만 그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북한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어떤 무한장에서 그런데 김일성이 죽고 나서 핵개발로 매진을 했습니다. 국제체제에서 그래서 풀어가고 외교적 권익과 안보적 위기 그리고 주민들이 나서 하는 경제화를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국제협력체제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체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북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냉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988년 12월 처음으로 이제 외교관 접촉이 있었는데 그때 제때에 관계 개선과 핵개발 교육을 개선했습니다. 그때 6개 인기를 받아서 92년도 한반도 세계 법원 개선을 체결했고 또 이게 잘 안 돼서 94년 제네바트 관계를 체결했고 그것도 잘 안 돼서 2005년도 중국법원 선언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전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독일이 시간표를 끝나가지고 그 학습이란 새로운 미국 관계 개선을 입니다. 그렇게 미국과의 수립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 28일 통일에서 북한이 기억하는 결과 없어 전면 전쟁을 벌였습니다. 북한이 자립갱생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파괴되지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그걸 이제 좀 강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자립갱생으로 벌였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핵도 보유하고 경제도 발전시킬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는 제한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생활의 개선을 원한다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들 때문에 우리가 또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를 보장받고 국제사회에 대항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기획관을 위해서 미국관계 정상화와 핵폐기 사용 보완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관계 정상화 그리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네 가지로 요구했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현역과 현역지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는 전체 관련 시설을 완전히 대체하겠구나, 셋째, 모든 핵 관련 활동과 새로운 건설을 중지하겠구나.
세력을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미국과 국제사태에 관해 완전한 절도를 대응하고 의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기회는 발생될 겁니다. 이를 누구라도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특별적인 명제입니다. 북한이 만든 핵무기와 핵무기 하나라도 북한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기회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데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자기가 이렇다고 할 때 그건 믿을 수 없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미국이 요구한 이 사항은 1992년 12월 31일 남북한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한반도 비핵화 거기서 핵무기를 일체 갖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북한이 약속하고 그리고 핵무기를 시험 제거 생산 접수 5일 전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사회들은 모두 지금 국방도 위반해가지고 폭력을 제어하겠습니다. 또 폭력질과 폭력질을 원천적으로 준비할 수 없고 핵재적 시절과 또 불안한 시절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기획을 했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그와 똑같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을 불탈 유지가 없습니다. 남한은 훔치고 도살한 것이 비핵화 공동선언이 전부 불안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정은을 만난 사람들은 그 완전한 기획까지 된 김정은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고 대신에 미국의 국제적 상황을 지켜보고 하는 것에서 그 조기적인 상황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국제적을 이해하면서 모든 국제 상황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스스로 이제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이에까지 하면 국가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핵군축 회담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대중국을 공부하는 이번 화학의 정상회담의 노력을 해서 그것은 북한의 국가인들을 국가적으로 해치는 국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볼 때,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생각이 없고, 또, 대담을 하는 핵무축 대담을 북한이 못할 수 있다. 관심에서 쓰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북한 핵무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담. 북한이 기획화를 위한 접근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도 있습니다. 기획화가 뭡니까? 실력 규칙이 뭡니까? 그런데,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둘 다 같이 합니다. 기획화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기획화와 미국 간의 완전한 관계 조정을 동시에 같이 해야 합니다. 결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4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시간을 주로 박수! 박수! 아니 사실이다. 예. 예. 그렇다. 빨리 끝내라. 그리고 북한의 기획화를 어떻게 응가적으로 하고 기획화 시간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뢰성과 사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기획화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나라가 되구나. 만약에 북한의 기획화를 시키면 그것은 북한과 시야에서 실제가 깨지는 바로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안을 받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질문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경호 선생님, 조경호 정권이 국가적 절대에 관련된 어떤 신단한 조건이 생성이 되면 해결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연 이제 시장화와 경제, 그러니까 시장화와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의 문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의견이 있는데, 중국으로는 거의 다 떠나면, 경제 발전을 빼고, 시장화 가지고, 정치의 민주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제 발전이 돼서 민주화가 되는 것은 다음 일인데, 그게 세계 사태로 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민주화를 내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좋은 경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모르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차장님. 그 다음에 우리 유여상 대표님, 지금 그 플로어에서 의견도 있었는데 참여해주셔서 앞쪽에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시간을 압축하게 소환을 하셔서 최대한 압축하겠습니다. 그럼 이경훈 변호사님께 북한 인권에 대한 발전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듣는 것인데,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공유하기 때문에 발표 내용을 처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대화가 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지금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가해자가 있고 반드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가해자는 강자 입장이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약자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해자를 억압해야 되는,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를 돕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통 강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억제하려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충돌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가해자와의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 불편의 선과 같은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이 북한 인권 이야기를 하면 충돌이 생겨서 북한의 문제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이야기를 하면 마치 전쟁이라도 발생할 것처럼 충돌이 발생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과거에 북한은 핵 문제나 인권 문제를 가장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북한 핵 이야기를 하면 당장 전쟁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없지만, 어찌 보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큰 충돌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이야기를 남북한의 의제로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회피하고 차후에 다루자는 것은, 이것은 가해자 입장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장은 반드시 확대된다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저희들이 포함을 해놓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에 있는 것은 실제로 지금 양쪽 정당에서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당의 책임만도 아니고 야당의 책임만도 아닌 것이고, 양쪽 이사진은 서로가 지금 그 정당을 내야 되는 건데, 앞전적 문제는 여당에서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논쟁이 되고, 이제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 여당에서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양쪽에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 양쪽에서 그 자리를 통해서 나누자고 했던 건데, 그걸 서로 받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서로 지금 각자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정권 대체가 계속 반복되고 북한이 더 대단한 막으로 뻗어온 것이고, 오히려 이산인에 대한 추천권을 정권이 행사할 필요 없이 통일 양반에게 주고,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우리 맘대로 할 거고
다음 노동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권력권 재단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지금 비상위의 추천을 가지고 몇 년째 싸우고 있는 것은 제대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차지해야 될 자리는 이미 모두 만들어놨는데, 정부가 자리를 막 차지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살고 있는 권력권 단체를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실제로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실제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져서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인권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오히려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져서 정부는 들어간 자리를 확보했지만 지금 인권재단이 없고 특히 또 북한인권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는 것도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북한인권법에서 만들어진 정부도 그런 폼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면을 제가 여러분들 명시해보고 있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올리면 비핵화를 하게 되면 북한 체제 보장을 하겠다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냐 러시아에 가서도 이번에 비핵화를 하면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야기한 체제 보장이 어떤 체제를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북한 체제를 핵을 없앴다고 해서 인정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요. 국제체제고 세습체제고 인권을 가장 탄압하는 이런 체제를 핵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사회가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국가가 국제국가이고 세습국가이고 가장 인권을 탄압하는 그 체제를 보장한다는 걸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북한 정부나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지금 같은 이런 체제를 국제사회가 보호나 한국이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하겠다면 어떤 체제인지를 앞에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독재와 세습이라는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숙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일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안자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평과 지리의 문제는 저희 자료집에서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중요한 점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문재인 정부에서요, 문정인 특보나 김준영 충동대의 교수님이나 김정은의 결단, 전략적 결단 했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홍보를 해왔는데 오늘 송광준 사장님도 또 평화 문장님도 그게 가짜고 하게 이제 몇 단계 확인됐다는 말씀을 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주에 아산정책연구원의 아산프리덤이라는 프로그램에 중국의 여성 장군 전직 장성이 참석을 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려면 한국에 대한 그 미국의 핵우산 이거 걷어내야 되고 핵 전략자산 전개 이거 중단돼야 한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지난 4월 25일 푸틴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는 일반 핵 폐기가 아니라 부분적 폐기 말하자면 긴축해달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결국 북한 편이고 우리가 외교관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이 북한의 핵을 구경하고 통일로까지 나가려면 결국 우리가 협력해야 될 나라는 미국이고 또 한반도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를 거의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